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오늘 여기 지금 또 아이를 챙겨주러 나왔거든요. 지금 하우스가 한 달을 넘게 이렇게 약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여도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추루가 엄청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이 추루 하나 먹는 게 보통 아이들 밥 먹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루도 아이들 두 개는 주면 너무 고열량이라 안 되거든요. 아마 하우스가 그래서 이 추루만으로도 먹고 견디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추루가 또딴 추루보다 이 추루는 제일 비싼 거예요. 추루 중에는. 그러니까 다른 추루를 주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주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약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약을 중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롱아, 밥다 먹었어? 그래. 용감아. 우리 다롱이는 혼자 실컷 먹고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요. 다롱. 그래. 우리 다롱이 사도 마. 그런데 삼색이가, 용감이가 이제 내려오네. 삼색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겁을 주는지. 삼색이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다롱이가 아가 막 놀래갖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색이가, 용감아, 어서 내려와. 내려오다가 어디 갔어? 용감아, 빨리 내려와. 그러니까 삼색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알것 같더라고요. 다롱이도, 용감아, 빨리 와. 어서. 용감이가 방금 내려왔거든. 용감아, 저리 가라. 어서, 빨리, 바쁘다. 그래, 저 용감아, 어서 내려가서 저기 밥 먹어. 밥 있다, 어서. 다롱이가, 삼색이가 있었어. 내려오지 못하고, 어서 봐요. 눈치 보잖아. 아유, 엄마라고 좋다고. 아우, 저렇게. 아유, 좋아가. 아유, 용감아, 어서 내려가서 밥 먹어. 아유, 저렇게 모녀예요. 저렇게. 아유, 좋아가서 봐요. 아유, 좋아갖고. 좋아가 질 줄을 몰라요, 다롱이가. 엄마를. 아유, 좋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갖고. 어서 봐, 지대고. 어서 밥 먹어. 저런 모습 보면 제가 뭉클해요. 어서 밥 먹어. 다롱이는 많이 먹었다. 스레스로 어지를 하면서 이 험한, 정말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비참한 생활을 해야 돼.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또 떨어뜨렸어요. 뭐가 많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등산화를 신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지금 수년을 등산화를 그러지 않으면 여기 큰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엄청 미끄럽고, 엄청 올라가는 입구부터가 엄청 미끄럽고, 예전에는 저 위에 등산하듯이 올라갔는데, 정말 여기 위험해요. 다행히 몇년 동안, 그래도, 탈 없이 이래,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고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거를 받고 이래 있다는 거 때로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불쌍한 동물들도 이래, 마음, 챙겨주지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이래, 그간 마음을 써야지. 보통 사람들이, 하늘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밖에 몰라요. 요즘은 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어서. 이리 와. 까미 왔어. 자. 까미야. 까미. 그래. 하나. 자, 하나 까미 여기 있어.
수목, 아니야 수목. 하늘이는 여기 오고, 하늘아 이리 와. 하늘이 여기 와서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 하늘이 빨리 온나, 얼른. 하늘아, 아유, 하늘이 아줌마 오면 좋아가 부비부비, 부비부비. 어서 얼른, 여기 올라와. 하늘이 빨리 여기 올라와, 이거 먹어야지. 자, 옳지. 자, 자, 어, 말 잘 들어. 어서 먹어, 하늘아. 어서 먹고 있어. 어우, 착하다. 빨리 먹어. 아이들이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거 딱 챙겨주면 고래 묻고, 여기 시끄럽게도 안 하고. 밥을 챙겨주면 조용해. 이걸 안 챙겨주면 배가 고파서 애들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밥을 챙겨주고, 이래 아이들, 그거를 교육을 시키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수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애들이 온순하잖아요. 딱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가오스야, 이리 와. 가오스. 가오스야. 약 먹어야지, 어? 어저께 이것도 다 먹었네요, 그래도 깨끗이. 어제 비가 넘어왔어. 이리 와. 하나, 이거 약 먹자. 이거만 해도 저 작아 보여도 엄청 고열량이거든요, 추루가. 아, 그리고 추루가 저 엄청 맛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일반인들이 저 아이들 추루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큰, 정말 이래 부담이 너무너무 요즘은 커요. 아침 저녁으로 가우스 때문에 약과 추루 비용만 해도 정말 이래 제가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그래도 지금 아픈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추루를 약 100개 가량. 어서 먹어, 어서.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하나, 이것도 먹고. 나 그거 먹고, 이거 먹어. 어서 먹어. 그래, 되도록이면. 아픈 아이는 제가, 어제도 여기 준 거 다 먹었네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너무 쓰럽거든요. 가우스 먹어. 아줌마 바쁘다. 빨리 먹어. 제가 조금 피해준. 근데 가우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나마 하루하루 저리 먹고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거든요. 까미야. 까미 많이 먹어. 까미는 저리 안 가리고 먹으니까 애가. 정말 까미가 가우스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까미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3년 전에 또 아줌마 등 뒤에서 이봐요. 잘 싹 붙어가고 우리 하늘이노. 제가 오면 너무 좋은가 봐요. 이봐요. 아유, 좋아. 쭉쭉이 하고. 이봐요. 좋았어. 아이가 그리워가지고 하늘이를 여기 두고 하늘이 엄마하고 구름이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새가 오면 엄청 좋은가 봐요. 어쨌건 아무 탈 없이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주기를 항상 저는 마음으로 이래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이 탈 없이 있어줘야 제가 조금 이래 덜 힘이 들어. 그래서 어떨 때 요즘은 카우스 때문에 너무 좀 힘들거든요. 어서 먹어. 그래, 카우스. 어서 먹어. 그래, 나는 먹어요. 어제도 나눠오니까 깨끗이 다 먹었네. 밤이 먹어. 그래. 하늘이가 제일 발랄해요. 저 봐요. 또 지껏 먹고 저렇게 발라당 누워갖고 그루밍을 저래 온데 다 하고 안과 아니라 할까봐 저렇게 아이가 보면 그래. 아이들이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다행히 잘
견뎌주면서 여기 생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름에, 올 여름에 정말 모기가 살인 모기 같이 독했거든요. 제가 이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이 보이시죠? 전부 다 이 겨울 한 군데도 뻐끔한 데 없이 이래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노출이 됐다면 사정없이 공격을 하니까 올 여름만큼 정말 올 여름에는 모기가 여기 저의 사루태는 막 새까마에 이래 제가 조금만 땀이 나면 더 달라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누구 말따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대도 이런 자기를 버리고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기가 겨울 옷을 입어도 안 돼요. 겨울 옷을 입어도 조금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하거든요. 조금 지금도 모기가 많아요. 다롱아 용감이 봐요. 이것저것이 까먹고 지금 자 고기 용감이 먹어 고깃밥 먹고 있나봐요. 제가 항상 아이들 사로와 사로의 캔 닭가슴살 또 고기 국밥은 따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먹어요. 다 먹고 쓰려니까 아이들이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 용감이는 저 고기 국물하고 잘 먹어요. 다롱이도 보니까 고기 국을 참 잘 먹더라고요. 고기 제가 딱 팍 푹 삶은 거 우라가 찢어갖고 그리고 생선을 또 그 옆에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정말 여기 이 독한 모기떼들과 여기 진드기도 많아요. 정말 아이들이 견디기가 힘이 들거든요. 너무 여기 그런 것만 없으면 자연 속에서 좋은데 어디든 항상 악조건이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저쪽 위에 쫙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면 완전 큰 진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여기 밥을 주고는 이렇게 등산화를 신어요. 등산화와 겨울 옷. 여기도 엄청 미끄러워요. 여기 저번에 한번 쫙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일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 했어. 이래 잡고 나무를 잡고 이래 올라가야 돼요. 조금만 발을 잘못했다면 여기서 쫙 미끄러 떨어져갖고 이렇게 경사지죠. 완전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큰일 나거든요. 제가 사고 나가 다쳐 있으면 여기 아이들 밥이 중단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 염려되고 너무 이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도 엄청나게 엉망이었어요. 전부 다 흙에 이렇게 아이들 앉아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제가 이곳을 이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우리 삼색이도 그러니까 여기에 참 잘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공간을 여기 제가 편안하게 이래 조금 조성을 했거든요. 치즈야 다 먹었니? 오늘도 다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저의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유치님들과 이래 응원 주시는 제 채널을 보고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제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치고 힘들고 정말 이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드립니다.